반갑습니다. 아, 봄이 아주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 보통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신중전을 향해서 이제 하음성중 이제 연부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절에 가면 항상 이제 한쪽에 이렇게 하음성중이 모셔져 있어요. 이제 호법선신이라고도 부르고 뭐 신장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렇게 화엄성중 이렇게 해서 화엄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제 성중들, 성스러운 어떤 그런 신들의 무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중님들을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요. 이 신중님들이 진짜 있습니까? 그리고 성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진짜 있나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설법도 종종 듣죠. 우리는 스님들께서 수행하다가 뭐 마장이 만나거나 이랬을 때 화엄 신중님들이 돌보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듣기도 하고요. 예전에 어떤 스님께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이제 계곡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삼매에 들면은 뭐 몇 시간이고 그냥 앉아 있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이렇게 깨우더라고. 이렇게 화엄 성중님이 깨우신 것 같다. 그래서 깨워서 문득 절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불이 났게 절로 올라갔더니 절 처마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엄청 와서 그 계곡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쓸려 내려갔는데 그때 뭐 유명하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다더라고. 근데 참 그 부처님 갚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큰 스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절에서 한 무리의 이제 젊은 스님들이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착한 선신들이 우르르 뒤따라 가더라는 겁니다. 환희심을 내면서. 근데 이제 스님들이 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보니까 아주 선신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악귀들이 우르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고 스님들한테 올라갈 때 뭔 얘기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올라갈 때 부처님 법에 대해서 같이 탁마하고 토론하면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올라갔다. 내려올 때 무슨 얘기 했느냐.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 생각, 저 생각도 들고, 뭐 세상사, 뭐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이제 잡스러운 농담 따먹게 하면서 내려왔다. 이제 그런,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이제 화엄 신중, 또 성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불교에만 있거나 동양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서양에도 이런 얘기가 많아요. 서양에서는 이제 수호천사라고 하죠. 수호천사가 날 이렇게 항상 따라다닌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천상세계 신들, 천상세계 신들도 나름대로 뭐 방편으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실제 그러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천상세계 신들이 다 나름대로의 직업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직업이 있듯이. 그 천상세계 신들의 직업은 인간계에 예를 들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돌보는 어떤 그 뭐 수호천사 내지는 신장 역할을 하거나 혹은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뭔가 모르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뭐 신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어떤 신들이 우리들이 정말 잘못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그 돌봐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신은 뭐 사람이 죽으면 놀랄까봐, 그 뭐 우리가 저승사사라고 부르는 죽으면 이제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래서 놀라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돌봐주는 뭐 천상신도 있다라는 말도 있고, 또 실제 아함경 니까야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그 이제 29세에 출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출가하시기 전에, 출가할 때가 될 즈음이 되었을 때, 이제 천상세계에 있는 천신들이 부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본인들끼리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의 저 보살 어린 고타마 시타르타 저 수행자 저 보살이 그야말로 전생에 원을 세웠던 것처럼 지금쯤이면 이제 출가해서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정말 그 위 없는 그 깨달음을 얻어야 할 텐데 아직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고 선신들끼리 이렇게 속삭이면서 부처님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한단 말이죠. 뭐 그것을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 뭔가 문득
야, 복을 한번 지어야 되겠다. 혹은 문득 뭔가 힘든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문득문득 일어나는 어떤 뭐 직관이나 어떤 영감 어린 어떤 혹은 여러분 인생을 뭔가 확 뒤바뀌어 놓은 어떤 결정은 그냥 문득 일어났던 결정일 확률이 많습니다. 실제 뭐 대기업 회장들이 돈 수백억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사인을 할 때 당연히 대기업 회장님쯤 되니까 당연히 밑에 사람들이 그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무수히 많은 결제를 할 때는 그 밑에 부서원들이 온갖 논의를 거치고 막 최신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가지고 이걸 투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구축해서 결론을 딱 가져와서 이란 하셔야 됩니다. 이안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기업 회장님들이 그런 걸 결정을 할 때를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온 이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자신의 문득 솟아나는 어떤 영감 어린 결정? 분명히 이건 해서는 안 되는데 그 회장님이 그냥 야 이건 하면 될 것 같다 해서 그냥 한 일이 그냥 쉽게 말해 대박이 나서 그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거나 남들은 다 노했는데 본인이 딱 결정을 했다거나 이런 일들이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논리적인 결론을 내는 때보다 문득문득 일어나는 생각으로 결정 내리는 게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생각을 쓰고 산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이 생각을 쓰고 사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뭐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뭐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는 혹은 뭔가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나도 할 수 없는 어떤 결정들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완전 뒤바뀌는 어떤 경험도 보면 이상하게 문득문득 일어났던 하나의 경험 이런 것에서 시작될 수가 있어요. 저도 제가 불교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중학교 때 갑자기 이제 나 남자 중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겠고 보니까 옆에 친구들이 이제 교회 가면은 학생의 여자친구들이 많다. 그러면서 막 사귄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한참 그럴 때니까 그래? 야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생각을 하다가 마침 어떻게 아는 그 선배가 있었는데 절에도 학생회가 있다. 그 절에 가자고 막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 말에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냥 그 절에를 갔어요. 절에를 갔더니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 절에 있는 학생회는 다 고등학생이더라고요. 중학생은 없고 저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사기당했다. 나 이제 다시는 절에 안 온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참 그 절에 주지스님께서 노스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모 종단에 그 뭐 종정을 하고 계신 스님이세요. 그런데 그 스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그 실제입니다.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를 처음 봤는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를 처음 봤는데 야 너는 정말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친구 같다. 너무너무 부처님과 인연이 깊어서 너가 마음만 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너가 지금 다 이렇게 뭐 이게 기가 죽어 있고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음만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또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그때 제가 공부를 좀 못했거든요. 너는 마음만 내면 하버드 법대 아닌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상하다. 스님은 다 부처님인 줄 알았습니다. 탁 보면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근데 이 스님이 뭘 모르는구나. 잘 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뭐 이렇게 잘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그 스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너의 인생에서 너가 쓸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너무나도 크고 원대하고 그 마음을 제대로 쓰기만 하면 정말 부처님과 귀한 인연을 맺을 수도 있고 그걸 뭐 학업에 쓰면은 진짜 하버드 법대도 갈 수 있고 한데 너는 너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난 원래 집도 가난하고 돈도 없고 나는 원래 능력도 없고 난 원래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 하는 한 생각에 꽉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생각이 그쪽으로만, 나는 안 된다는 쪽으로만, 그 엄청난 마음의 힘을 안 되는 쪽으로만 강하게 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그냥 한 생각일 뿐이다. 너 머릿속에 생각일 뿐이다. 네 머릿속에서 나는 안 된다라는 그 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바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다. 그러면서 이 부처님 법을 너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3일 안에, 3주 안에, 늦어도 3달 안에나, 아주 늦으면 뭐 3년 안에 뭔가 정말 부처님과의 귀한 인연을 꽃피울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스님을 만나고, 그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거든요. 겨울방학 때 그 겨울에 절에 가서 그 스님을 만나고 그 말을 듣고 내려오면서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나를 이렇게까지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준 분이 한 번도 없었는데다가 정말 스님께서 저를 너무 귀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너무 뭐랄까 이렇게 어깨 힘이 딱 들어가면서 선배들이 야, 너 야, 스님이 저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는데 대단한가 보다 막 이러니까 괜히 막 이렇게 신이 난 거죠.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서 그 스님을 정말 부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스님 말은 무조건 맞다 하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 스님이 저를 공부하면 하버드 법대를 간다고 하고 부처님과 인연이 깊다고 하니 오케이. 스님 말은 무조건 맞다. 그때부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저희 고모였어요. 고모가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계속 저를 주말마다 불러가지고 과외를 시켰는데 2년 동안 성적이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되기 직전에 고모가 저를 불러서 그때 기억나요. 그때 제 동네에서 제일 큰, 그때는 레스토랑이라는 게 잘 없었는데 제일 큰 레스토랑을 데리고 가서는 돈가스를 사줬던, 태어나서 처음 돈가스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돈가스를 사주고서는 태어나 너는 착하게 살아라. 공부는 포기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2년 해보니까 너는 공부는 안 되겠다. 근데 공부는 뭐 공부 못해도 착하게 살면 되니까 너는 착하게 살아라. 내가 괜히 내 욕심으로 너 힘들게 만든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학교 안 와도 된다. 학교 와서 항상 과외를 시켜줬거든. 안 와도 되니까 그냥 착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제 풀려난 겁니다. 풀려나고 찾아간 데가 이제 그 절이었죠. 그때 이제 스님 말씀 듣고 제가 그렇게 고모가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제 혼자 수학, 영어, 책들을 다 갖다 놓고 혼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수학 같으면 2년 동안 기초가 없으면 3학년 때 갑자기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정말 신기한 게 지금도 저는 참 미스테리하고,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중에 중학교를 이제 후배들 위로 방문을 하러 갔더니 그 후배들 사이에서 제가 약간 전설처럼 이런 선배가 있다더라, 너희도 힘내라. 그때 그 선배가 오늘 온단다 이래가지고 막 구경하러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공부를 못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딱 보내고 3학년 올라가서 첫 시험에, 그때 첫 시험에 반해서 10등 안에 들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성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한 반에 한 50명씩 있었으니까 성적이 계속 올라가면서 성적이 완전히 상위권이 돼버리고, 그런데 기억나는 게 또 수학 같으면 아예 잘 못했었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데 수학은 거의 뭐 항상 100점을 맞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중3 때.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고모가 이제 그때 저 기억이 납니다. 첫 시험 보고 나서 고모가 저를 저기 뒷골목으로 따라 나오라고 또 불러서는, 너 이렇게까지는 살면 안 된다. 내가 뭐 착하게 살라고 했지. 도대체 뭔 짓을 한 거냐. 누구 거를 봤길래, 보고 뺏겼길래 이렇게 성적이 잘 나왔나 싶어서 저를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누구 거 보고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이제 고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절을 다니면서 기도를 좀 하고 했는데, 스님을 믿고 그냥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기도를 했더니 되는 것 같다. 근데 그분은 불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쓸데없는 하느냐 하는 표정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 깨달음이랄까요? 뭐였냐면, 정말 그 스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야말로 일체 유심조죠.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제한하는 데 쓰고, 내 스스로 못났다, 안 된다,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앞으로도 안 좋아질 거야. 이게 십연기에서 말하는 무명행식입니다. 어리석음이 기초가 되어서 행위를 했었고 업을 짓고 행위를 하고 경험을 해왔습니다. 과거 경험. 근데 그 과거 경험에서 내가 능력 없고 부족하고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었어요. 그러면 그게 의식으로 자기를 잡아서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의식이 딱 규정하게 됩니다. 그게 다 무명행식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는 능력 없다, 부족하다, 이것을, 이런 의식을 만들어내면 중요한 건 중생심, 내가 의식으로 만든 마음, 우리가 본래 마음, 자성청정심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이 중생심이라는 우리 중생의 마음, 의식적인 마음, 분별심, 그 분별심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생사를 초월하는 출세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본성을, 본래 마음을 자꾸 얘기하지만, 이 중생심,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 우리가 쓰고 사는 마음, 그 마음은 인과응보의 원동력이 됩니다. 업의 원동력이 됩니다. 업보라고 해서 업보를 끌어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심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중생심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의식이라는 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의식은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의역,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원래 가난했어, 나는 원래 능력이 없었어, 내가 성공한다고 나는 성공 못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식이 그렇게 사로잡아놔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내 힘을, 내 안에 있는 무한한 힘을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인과응보, 업보가 벌어집니다. 의업을 내가 가지고 안 된다라는 쪽으로 업을 지었으니까 업에 따른 보가 안 되는 쪽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성공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법칙. 그래서 사실은 삶을 바꾸는 것이 한편으로는 쉽고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을 바꾸면 보가 바뀌니까. 보라는 건 제가 다르게 익어간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업을 바꾸면 보는 계속해서 바뀌고, 과거에 지어놨던 나쁜 업조차 내가 지금의 업이 바뀌면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악업을 많이 졌던 사람도 그 악업을 받을 때 지금 내가 바뀌면 선업으로 바꿔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소금물의 비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물을 다 먹어야 되지만 큰 물에다가 양념을 하고 먹으면 그 짜게 먹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즉 소금물은 악업은 다 받긴 받아야 되지만 좋게도 받을 수 있다. 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업보라는 환상에 휘둘리지 말라고 합니다. 큰 스님들께서 방편의 법문을 할 때는 업보를 강조하지만 출세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비인 빛과다, 업보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업보라는 것은, 업은 과거에 짓고 보는 현재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과거와 현재를 둘로 나누는 이법입니다. 분별법이에요. 이원론이고. 그런데 참된 진실은 그렇게 둘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과거에 악업을 졌으니까 지금 무조건 악업의 과보를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 의식, 지금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어떤 지혜를 닦아가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악업도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업보가 있다고 해야 됩니까, 없다고 해야 됩니까?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거죠. 업보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업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지금 여기에 구족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에게, 지금 내 마음속에 구족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는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도 환상입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모든 힘이 지금 이 순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나는 원래 공부를 못하니까, 또 혹은 여러분들이 나는 원래 돈이 없으니까, 나는 원래 성공하지 못하니까, 나는 원래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도 계속 능력이 없을 거야, 이걸 뇌과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지금 단위를 까먹었는데 어마어마한 비트의 정보가 우리 앞에는 매 순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0.00001%에 항상 하던 내가
과거에 해왔던 기억, 경험의 토대로 해서 내가 늘 선택하는 것만 선택한다는 겁니다. 다른 무한한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회피하고 맨날 선택하던 것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야, 새로운 거 뭘 한번 해봐.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걸 새로 할 수 있겠어? 집에 갈 때도 맨날 똑같은 길로만 가고 남들이 이렇게 가자라면 괜히 불편하고 뭐 다른 거 한번 해보자 이러면 괜히 불편하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한 50대, 60대 우리 보살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분들한테 집에 가서도 좀 저 유튜브에 내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법문을 좀 들으세요. 그러면 대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전 같으면 1년 전만 해도 뭐라 했냐면 다들 아이고 저희가 뭐 지금 20, 30대 젊은 애들도 아니고 우리가 유튜브가 뭔지 그걸 어떻게 보는 건지 그걸 뭐 어떻게 하는 건 저희가 어찌 합니까? 저희 그런 거 몰라요. 다 그랬거든요. 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요. 지금 통계 자료를 보니까 10대 다음으로 유튜브를 많이 하는 게 50대, 60대랍니다. 30, 40대는 오히려 바빠서 못하고 오히려 50대, 60대가 더 많이 한대요. 오늘도 보니까 저 대전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이런 분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여기저기서. 난 안 돼. 난 원래 인터넷이라고 난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그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 지금 사실 지금의 시대가 놀라운 시대인 이유는 옛날 부처님 당시나 인도 선의 황금기 때는 정보가 이렇게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한 지역에서만 깨달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시대이거든요. 그 무한한 가능성이 완전히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난 원래 못해 이런 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에 못했다고 지금도 못한다라는 그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업장에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업의 장애입니다. 난 옛날에도 못했으니까 지금도 못할 거야.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세간의 공부와는 완전히 달라서 이 마음 공부, 부처님 공부라는 것은 세간의 공부와는 완전히 달라서 세간의 공부는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 잘합니다. 운동신경 있는 사람이 운동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고 유일하게 딱 하나, 이 출세간의 이 공부만. 세간은 원래 인광보로, 업보로 이루어지는 데니까 업을 많이 지으면 과보가 좋은 과보가 많이 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세간인데 마음 공부는 출세간입니다. 출세간은 그런 인광보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원인을 제공하지만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불이법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든 공덕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세간법 마음 공부는 여러분 중에 보세요. 이렇게 초하루 때는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어제 밤이나 오늘 밤이나 이제 다란히 참선법회, 뭐 명상법회를 합니다. 그러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뭐 일요법회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나는 절에는 그냥 초하루 때만 벌써 한 30년, 50년을 초하루 때만 나갔지 딴 날은 나가본 적이 없어. 그리고 초하루 때 와서 그냥 기도하고 보시하고 기도하고 신중님 찾으면서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딸 되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절에 다니는 의미지.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마음 공부를 하고 무슨 깨달음이냐 내 주제에. 나는 이번 생에는 절에 다니면서 복만 짓고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어느 생인가 나도 깨달음 얻을 날이 있지 않겠나. 허망한 망상입니다. 다음 생이 본래 없어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 못합니다.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도 능력 있는 사람이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건데 이미 이렇게 끌고 다니고 있고 늘 쓰고 있는 자기를 깨닫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것인데 거기 더 재능 있고 재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전부 다 부처입니다. 여기 이렇게 찾아와서 제 얘기를 듣고 있다. 이게 다 부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생이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지 본래 중생은 없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 바로 부처입니다. 그 생각이 중생이야 라는 생각이 바로 자기가 부처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매 순간 제가 신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연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불교에서 화엄성중, 신중, 호법선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 얘기하는 처음 초기 원인은 불교가 인도라는 전통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이런 어떤 호법선신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무슨 수많은 신들이 많잖아요. 힌두교, 바라문교에는 무슨 뭐 무슨 다양한 그 지금도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고 또 부처님도 힌두교에서는 힌두교 신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처럼 이렇게 이런 문화에 있다 보니까 그 문화를 무조건 배척할 필요가 없구나. 그걸 잘 방편으로 써서 잘 방편으로 잘 받아들이면 되겠구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는 화엄경이라는 경전에서 이 호법선신을 화엄성중이라고 해서 화엄경 법문을 설할 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사람들만 와서 법문을 듣는 게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천상세계 신들, 무수히 많은 다양한 신들, 근데 그 신들을 인도에서 있었던 인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제석천이니 무슨 인드라니 무수히 많은 신들도 넣어주고 중국에서 있었던 무수히 많은 신들도 넣어주고 한국으로 오면은 또 한국에 무슨 산신이니 뭐 또 많잖아요. 부산 같은 데 또 용왕이니 뭐 이런 다양한 신들, 그런 신들도 다 끼워주는 겁니다. 왜? 불교는 어떤 종교는 예를 들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면서 다 쓸어 없애면서 들어가는 게 있다면 불교는 전혀 그렇지 않죠. 다 포용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왜? 아무리 외도의 짓을 해도 그 본성은 부처 불성이기 때문에 바다는 하나의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 그냥 내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걸 잘 방편으로 활용해서 잘 쓰면 되고 그렇게 방편을 통해서 결국 본질로 돌아오도록 낙처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엄성중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분별심입니다. 진짜 화엄성중이 나를 쫓아다니는 화엄성중이 있을까요?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니니까 나를 돌봐줄까요? 분명히 돌봐주죠. 근데 화엄성중이 있어서 돌봐주느냐? 화엄성중이 있다라고도 제가 얘기하지 않겠고요. 화엄성이 없다라고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법계 전체가 화엄성중 아닌 것이 없고 부처 아닌 것이 없는데 이 신중이라는 말의 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또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라는 용어가 최고의 어떤 성스러운 분을 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불교는 신중, 신들의 무리, 한 분의 신이 아니라 신들의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고 그 무수히 많은 신들이 곧 둘이 아닌 한 분의 신입니다. 성중이 바로 한 분의 신과 다르지 않아요. 그럼 그 신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우리가 부처라는 말을 왜 부처라는 말만 써야 돼요? 신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말한다면, 굳이 말로 한다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똥막대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신성시한달까요? 성스럽게. 왜? 모두가 부처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둘이 아닌 하나로서 부처라는 한 마음으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전부 다 부처로 보는 것이죠. 부처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가 부처입니다. 부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천지 부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내가 힘들 때 여러분들은 내가 산다. 내가 잘나서 산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해결해야 될 내가 없고 문제로 아파하는 내가 따로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요만큼을 나라고 여기고 요만큼을 내 것이라는 영역으로 여겨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괴로워.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해놓고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 것일 뿐이지. 자기가 올라온 생각이나 의지, 의도를 가지고 내 생각이고 이게 맞아 라고 해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만든 그 생각에 휘둘리고 노예가 되고 그 생각이 주인자리를 그 생각에 내어줘서 생각에 휘둘리는 그래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중생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나는 죽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죽음이 다가올 때 괴롭겠죠? 나는 병이 들면 안 돼 라고 정해놓으면 병이 들면 괴롭겠죠? 죽어도 됩니다. 병들어도 되고요. 왜? 누구나 죽을 거고 누구나 병들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할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왜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느냐. 그 생각 때문에 또 나는 이래야 되고 내 자식은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라고 내 스스로 정해놓은 마음 때문에. 왜 정해놓을까요? 내 생각이라고 여기고 내 의지라고 여기니까, 내 거라고 여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부처님이 무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무아. 본래 나랄 것이 없습니다. 이 몸을 이끌고 가는, 혹은 이 우주 전체를 이끌고 가는, 그 이끌고 간다고 하니까 이끌고 가는 뭔가 본성이 따로 있고, 대기 대용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 크게 온 우주법계 전체를 한바탕으로 굴린다고 하니까, 한바탕으로 굴리는 뭔가 원동력이 되는 자성이라는 뭔가가 따로 있고, 여기 나는 따로 있고, 그래서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려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하기 돕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대기대용의 부처님,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지금의 납니다. 나 자신이고, 지금 이 순간이 그대로 부처이고 신성이고, 모든 순간이 가장 완전한 순간입니다. 내가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라고 여기면서, 그렇지 않아라고 여기는 그 생각을 고집하기 전까지는. 근데 그렇게 고집한다 할지라도 그 고집하는 것도 부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중님들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신중님들은 신들의 무리, 즉 불성이 없지 않은, 모두가 다 불성이고 모두가 다 신성이 깃들어 있는 신성시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서 뭔가 문득 어떤 직관이 올라오고, 문득 영감이 올라왔다, 뭔가 문득 이게 신성, 신중님들이 나한테 이렇게 딱 넣어줬나? 뭐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신중이 넣어줄 만한, 그럼 신중과 나를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저 신중이 따로 있고 여기 내가 따로 있어서 신중이 나한테 도움을 줬다. 그럼 신중한테 고마워해야 되고, 그렇게 둘로 따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의 바탕, 하나의 자리, 온 우주밖에 전체가 둘이 아닌 하나의 자리에서 다 일어날 뿐이다. 그 하나의 자리가 그야말로 신중이 아니면, 신성하지 않으면, 그게 진실이 아니면 뭐가 진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중님이 계신다고 해서, 아, 이쪽 옆에 있는 탱화는 신중님은 좀 급이 낮은 거니까 하단, 아니죠, 중단, 부처님은 급이 높으니까 상단, 영가님은 더 낮으니까 하단, 이렇게 말은 붙여놨지만 그게 그냥 하나의 방편입니다. 영가님에게 영가 법문할 때 무슨 법문을 하는 거예요? 영가님 지금 하단에 계시죠? 당신은 하단에 계실 뿐이 아니고 당신이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요 상단에 계신 부처님과 둘이 아닌 존재입니다라는 말을, 법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물며 신중님은 더할 만한가 있겠습니까? 편의상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부처에 점점 다가가고 싶다, 나는 지금은 중생이다, 근데 점점 부처가 될 수 있겠지, 이런 차별심을 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에서도 이런 방편들을 세워놓은 것이지, 그 방편은 깨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편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신중, 예를 들어 그래서 저 연사스님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을 드셨습니다.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깨달아야 된다, 해탈 열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지금 인생이 힘듭니다, 그러면 그래 힘든 거 그것부터 해결해야지 해서 착하게 살고, 복을 짓고 살고, 시론, 계론, 생천론 같은 이 쉬운 얘기부터 하셨던 것처럼, 저 연사스님께 어떤 이제 신도님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100일 기도를 한번 혼자 붙여가지고 100일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혼자 100일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연사스님 뭐라고 하시냐면, 100일 기도를 하고 나서는 100일 기도를 이제 다 하시고 꼭 신중단에, 신중단을 향해서 험 성중님을 간절하게 부르라고. 100일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기복적인 걸 비는데, 부처님한테, 그 부처님한테까지 가서 그런 거 빌 필요 없다,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 따로 있다, 그분이 봐 화엄 신중님이다, 이렇게 방편을 쓰시는 거죠. 즉 부처님한테 내 개인적인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해주기 위한 최적화된 어떤 신중님들이 화엄 성중이다, 이런 표현을, 방편을 쓰시면서 그분에게는 당장 지금 너무 힘드니까 화엄 기도를 하셔서, 화엄 성중님을 열심히 독송하셔서 그거 당장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법문 듣고 마음 공부를 합시다, 이렇게 방편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100일기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끝날 때는 항상 화엄 성중을 독송하라고 그런 이제 방편을 쓰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불교 안에는 무수한 방편이 있어서, 물론 이제 근기 따라 이 공부에 딱 공부를 하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방편을 다, 그 사람에게는 방편을 다 쳐주고 오로지 공부만 딱 드러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많은 불자들, 많은 대중들, 무수히 많은 근기의 다양한 분들에게는 다양한 방편들을 자유자재로 쓸 땐 또 쓰고, 그러나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쓰고 나서 반드시 깨뜨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화엄 성중에 대한 얘기를 했고, 화엄 성중에 대한 믿음을 과히 저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화엄 성중은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나와 둘이 아니다. 부처와 둘이 아니다. 본래 하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천수경에 보면요, 이제 정구업진언을 지난번에 했는데, 정구업진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오방내외 안위 재신진언이 나옵니다. 오방, 동서남북 중방, 그러니까 온 우주법계 공간 모든 곳, 이걸 얘기합니다. 모든 곳에 안팎에, 우리는 여기 안에는 아니고 바깥은 밖이라고 여기잖아요. 부산은 아니고 부산 바깥은 밖이고, 한국은 아니고 한국 바깥은 바뀌고, 또 인간들은 우리 부족, 부류고, 인간 바깥에 있는 짐승들은 또 다른 존재고, 이런 식으로 안팎을 둘로 나눕니다. 범주를 정해놓고, 경계를 정해놓고 둘로 나누는데, 그렇게 둘로 나눌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온 우주법계 전체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생들은 동서남북 중방이 따로따로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오방 전체 공간에, 내외 안팎이라고 여기는 모든 곳, 나와 나 아닌 모든, 나와 이 세상 전부, 삼라만사 전부, 내외의 오방의 온 우주 전체 안팎의 전체를 안익히 하는, 위로하고 안락하게 하는, 안익히 하는 재신진언, 일체 모든 신들, 모든 신들을 안익히 하는 진언이라는 소리입니다. 즉 이 오방의 내외 안팎의 우주법계 전체를 안익히 하면서 온 우주법계 전체에 재신이 있다. 모든 신들의 무리, 모든 신중들의 무리. 나누어서 보면 8만 4천 삼라만상으로 나뉘어지지만 돌이키면 하나로, 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삼귀일, 세 가지만 하나로 귀일된다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일불순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오로지 하나의 부처밖에 없다. 나누면 삼라만상, 오방이 있고 안팎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건 본래 하나의 부처로 돌아온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안심법문. 모든 신들, 모든 신들, 모든 중생들, 모든 부처님들, 모든 분들을 안익히 하는 그런 진언을 먼저 독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전을 처음 독송할 때 먼저 구업을 청정히 하고, 입을 청정히 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인연 맺고 살아왔던 모든 오방에 있는 모든 내외 안팎에 있는 모든 신들, 나만 안익히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존재들,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신들, 신중들, 그 모든 일체 모든 두두 만물을 안익히 하는 진언을 먼저 독송함으로써 주변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안팎을 정화시키는 거죠. 뭐 말하자면. 그래서 내면을 정화하듯이, 내면을 청정히 하듯이 안팎의 모든 존재를 청정히 하고 정화하는 그런 진언을 먼저 외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경전을 여는 진언, 또 법장을 여는 진언, 그런 진언을 외우는 것이죠. 이처럼 부처님 가르침의 경전의 하나하나, 하나의 진언조차 사실은 가만히 뜯고 보면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분별망상들, 오만가지 생각들을 하나인 하나의 진실로 회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의 진실로, 하나의 부처로 돌아오도록 해주기 위한 다양한 어떤 방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